별로 안 해가지고. 나 여기 있을게. 내 방송 같잖아. 이렇게 잡을까? 어, 이리 와, 이리 와. 나 여기 있습니다. 이리 와. 괜찮다. 연습하고 있는 거 같아. 그것도 해.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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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혜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제가 튼 게 아니라요. 이제 형님 옆에 계신데 형님이 이 요거를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겼지? 이거 창규 형이 사줬어. 아니, 창규 형이 사주셨어요. 짜란 짠짠. 형님 사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카드깡?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카드깡이요? 카드깡이요?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카드깡이? 띠부띠부씨를 어떤 포켓몬이 들어있는지 약간 다 같이 이거 못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맞아, 오픈식 맞춤분에게 뭐할 거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야. 난쟁스가 다 있다. 예. 네. 주창신 배우님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창신님이. 주창신이 선물해줬어요. 예. 세중이가 저거 방충망을 저한테 선물해줘가지고 물물교환 담내 어그 선한국 배우가 저것도 줬는데 어 선한국 배우가 이 저희 고양이들 털 하나고 장갑도 주고 아 한국이면 아무것도 못 받아가네. 한국이 우리의 사랑을 받은 거지. 아 저 커피 받았습니다. 아 커피 받았네. 커피 사주셨어요. 커피 사주셨어요. 방충 집에 한 몰이 있어요. 어.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사 왔을 때 그 미세 방충망 그거를 한 롤을 샀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바꿨는데도 많이 남아서 이제 창주 형 이번에 이사했으니까 거기 필요해서 그러면 세준이 형 이거 한번 오픈 한번 해보시죠. 가운데로 오시죠. 아, 내가 네,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오셔서 이거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사실 아까부터 너무 까고 싶었는데 네. 지금 우리 만난 지 몇 시간이 됐는데 한 시간이 됐는데 자, 일단 팍 까고 이 그래도 이 고우스기도 맛있는 것 같아. 로켓 아, 이게 빵이 맛있는 빵이에요. 나 먼저 봐. 어? 나 먼저 볼게. 어. 와, 이거 가려져 있네, 요즘은. 아, 요즘은. 어, 그래? 아니야, 보이긴 하지. 좀 봐. 어? 내 먼저. 어? 어? 없는 거 아니야? 전혀. 어, 약간 초록색 보인 거 같아. 안 보인다. 아, 그래? 난 내 건 보이던데. 일단 형 거 볼게. 저는 두 번 뽑았는데. 와. 이상한 샤일이 나왔대. 고라파동 나오면 저 주세요. 죄송해요. 제 거예요. 어, 고라파동 씨가 나와. 아니, 어떻게 파일이랑 두 번 이상해 씨가 나와? 이쪽으로 오자. 아, 나 혼자 있겠지. 이렇게 하면 있을 거야. 숨만 나와. 깎아? 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은 다음에 어. 탁 뒤집어. 어, 긴장된다 이거 보라고.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어. 이거를 내가 구하려고 몇 주 동안 편의점 안 가도 되는데 계속 다 들어가 봤거든요. 빵은 이제 먹고 싶은 사람이 먹어요. 제가 먹을 것 같아요. EV가 5만 원에 팔린대. EV가 5만 원? 형 EV가 5만 원? 약간 창병 콧구멍 커졌네. 아, 안 그래도 좀 힘든데. 자, 어 내 먼저 볼까 한번? 어, 형 먼저. 나 아니, 난 처음 보는 포켓몬인데 이름이 너무 웃겨. 봐봐. 야, 어떻게 이런 거 뽑아? 어떻게 이걸? 되게 신기한 게 나왔어. 처음 아니, 봤어. 형 보지 마봐. 여러분, 저 어떻게? 와, 진짜 세준이 형 이런 거 뽑아? 뭐야? 나 다들 봤어? 봐봐. 근데 봐봐 너 이제 봐봐. 야, 난 처음 봐. 근데 이름이 너무 아니 너무 야,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닌가? 냄새고 얘는 뭐야? 누가 진화야 얘가 돼? 몰라. 찾아볼까?
아, 내가 네, 인접적이구나. 아, 그거다! 뭐다 피? 뭐가 피? 뭐가 피? 걔가 진화하는 게 얘 아니야? 아, 냄새꽃 진화했네 여기. 뭐가 피? 라플레시아. 아, 라플레시아 진화 전인가 보다. 걔가 그거잖아. 꽃. 뚜벅초. 뚜벅초에서 냄새꽃. 라플레시아는 귀엽네. 라플레시아 나오지. 뚜벅초도 귀여운데. 뚜벅초도 귀여운데 냄새꽃가 차라리 단대기가 낫다. 그냥 차라리 디그다. 어. 냄새로 검색하면 냄새꽃 시세도 있어. 냄새꽃 시세가 있어? 어? 모르구나. 2,500원 정도 한대. 냄새꽃 2,500원. 형 이 빵이 뭔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 그냥 냄새꽃. 아무튼 창경이 구해줘. 냄새꽃을 얻었다. 띠링. 어. 기세중기가 냄새꽃을 획득했다. 냄새라고 던진 거 아니지? 버려라. 창조 형은 두 개 뽑았는데 파일이랑 이상해 씨 나오고. 세중 형은 어렵게 얻어가지고 했는데 냄새고. 아, 내가 마지막 운이 안 좋았나 봐. 형 울지 마요.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말고. 아, 아니야, 근데 좋아. 좋다고요? 나 왜냐면 난 이 뻑끔한 빵도 좋아해. 드셔보시죠. 여쭤보고. 혹시 하는 저 빵 조금만 먹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형 뭐 잘한 거예요? 잘한 거야. 어느샌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핸드폰 넣어놔야 돼. 빵 먹자. 아, 좋아요. 사장님이 먹어야 돼. 네, 허락 받았습니다, 저희. 아, 웃겨라. 아, 냄새꼬. 아, 여기 빵에서 냄새 나는 거 같네. 아, 형 요즘 챙겨요, 이렇게? 아니야, 좋아. 집에 갈 때 놓고 가는 거 말하고. 형 놓고 갈 수도 있어. 티슈 사이에다가 껴가지고 놓고 가. 오토바이 타다가 툭 버리던가 이렇게 옆으로 버리거나 빵 먹자. 근데 포켓몬빵 맛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와, 초코빵이야. 난 좀 먹을래. 나 배고프다. 오늘 아무것도 없네. 아, 웃겨라. 팬 찍어놔야지. 냄새 괜찮아. 냄새는 훌륭하네. 맛있다. 포켓몬빵 맛있어. 그리고 이 빵 진짜 맛있습니다. 뭐 스티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아, 너무 울어요? 아니야. 안에 초코칩 없어요. 네, 그냥 초코인데 초코잼 같은 건데. 아이, 시끄러워. 아이. 밥 먹는데. 냄새. 형 냄새 나서 가져. 네, 이렇게 포켓몬 빵 분식이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킨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거 오랜만에 저희 이거 얼굴도 만났고 나랑 상주 형은 자주 봤는데 얘가 오랜만에 봤어. 네, 그럼 오랜만에 형도 만났고 얘기하고 다들 거부감 같아. 와, 부럽다. 거부왕 진짜 멋있잖아. 여기 로켓포 두 개 있고. 나 옛날에 장난감 있었어요. 리자몽이랑 거부왕. 진짜? 장난감 그거 있었어? 응. 그래서 변신하는 거. 잘 살았구나. 못 살아. 아, 그게. 아니, 그런 얘기냐. 네. 나 이거 완전 다. 네. 얘 너 넣어봐. 그래도. 야, 갈 때 이거 나 줘. 네. 이렇게 좋아, 줘. 갈 때. 이거 입고 가요. 슬슬 쌀쌀하더라고. 응, 입고 가. 당근에서 교환? 이걸 누가 교환해줄까요? 교환하실 분? 교환하실 분? 아. 민진이 형 들어왔다, 민진이 형. 미드나잇이요? 아직 못 봤어요. 저 얼마나 못하는지 형이 보러 온대 했어요. 아, 그래. 세준이는 역시 입에 먹어 들어가야 돼. 형, 이거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씨 오픈 시작했는데 이거 나왔어요? 형 이거 뭔지 알아? 냄새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 아무도 교환 안 해줬네. 교환하실 분 했는데 아무도 교환 안 해줬네. 다들 갑자기 채팅창이 멈췄어. 정적. 슬프다. 에이, 냄새.
아 근데 나는 그래 좀 약간 원래 비주류 이런 아 것들을 좋아해서 그래도 라플레지 하나 쪼박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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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근데 이거는 침을 흘리고 있어. 침을. 아 나는 창조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 일부러. 아니야 아니. 보자마자 너무 죄송한 청취자 없었어. 이름이 이상하대 갑자기 형이 이걸 보고 어,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이름이 아니 왜 얘만 이름이 이래? 다 뚜벅초나 라플레시야? 뭐 걔는 이름이 있던데 국진이빵 얘기하시네. 국진이빵이요? 교환 말고 저 주세요. 죄송해요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것도 없는데 그래도 창조 형이 이렇게 창조 형이 바로 이거 사자마자 차는 구했다 이렇게 카톡 보내주더라고. 어 어디서 구했어요? 우리 집 앞에 이사. 거기는 아직 이제 입주를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이 안 사가는 거야. 어. 포켓몬스터 블루오션? 그럴지도. 어 진짜? 그런 데 찾아봐야겠다. 이름은 이상한데 귀여운 것 같아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스무리. 응? 우리 들어왔어? 포켓몬 스티커 3개 팝니다. 교환하자.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어. 이거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 이거 남은 사람. 진짜 운 없는 사람만 뽑는. 근데 나 진짜 운 없다. 얼마 전에 조카랑 그냥 그 조카가 주사위를 던지고 놀이제 그래서 높은 사람이 숫자 높은 게 이긴 걸로 하자는 거야. 한 80%를 치더라. 계속 져. 그리고 유건이 조카는 계속 욕이 나와. 그래서 내가 손목을 봐. 조카를? 어. 이 자식은 손목이 멋있어. 나라 형 같다. 나라이. 별가사리도 기억나는데. 별가사리 목소리 들어? 기억나? 별가사리 목소리 없어. 이건 기억. 갓사리. 진짜 이렇게 하잖아. 아 그래? 갓사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 이게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진짜. 갓사리. 매물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대 이거. 그냥 외계인이야. 아 너무 속상하다. 아니야 근데 기분 좋아. 이 목소리는 예쁠 수도 있어. 아니야 냄새고 목소리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난 좋아 그냥 냄새고 냄새고 그냥 창조 형이 날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줬다라는 게 좋아. 손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버스 정도감 넘버 44. 냄새도 반쪽 포켓 파이프도 많은 사람들이 냄새 포입에서 흐르는 게 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 꼬리네 꼬리. 꼬리네 이 꼬리 냄새도 꼬리 네 꼬리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거리대요.